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레시피는 모찌리도우라는 겁니다. 아마 모찌리도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식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특히 이자카야 같은 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모찌리도우 잘 아실 겁니다. 모찌처럼 쫀득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두부 같은 요리죠. 입안에 들어가면은 쫀득하게 씹히는 것 같지만 사르륵 녹는 아주 식감이 야한, 상당히 매력적인 요리인데요. 이 레시피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찌리도우라는 요리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시피는 단순합니다. 별게 없어요. 문제는 그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만의 화력과 얼마만큼의 힘,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게 요리를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과 식감과 또 보관 기간까지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아주 민감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중요한 것은 만드는 과정이죠.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기 쉽도록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여러분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초대해 놓고 뭐 어떻게 대접할 때 아주 매력적인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찌리도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자, 보시면은, 정식 명칭은 고마토후노라고 합니다. 모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깨두부, 그 고마도우를 만드는 그런 분말 제품인데요. 측정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비슷한 것 중에 측정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되고 꼭 측정분, 혼쿠주라고 하는 식전분이 들어가 있는 이 깨두부 가루, 이걸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3만원 좀 넘을 수 있는데 비싸죠. 비싼데 여러분 모찌리도우를 좋아하시고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3만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50개에서 70개의 모찌리도우가 나오니까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뭐 이자카야나 이런 데 가서 모찌리도우 주문하시면 저렴해도 5,000원, 좀 비싼 데는 9,000원, 어떤 데는 뭐 12,000원까지 봤는데, 뭐 주먹만, 애기 주먹만 한 그냥 두부 요리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비싸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재료비가 비싼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게 받는 건데, 이 요리를 좋아하시고 배워보시겠다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재료가 좋고요. 여러분 꼭 주의하실 사항은 요 비슷한 제품인데 그 측정분이 안 들어가 있는 약간 저렴한 게 있어요. 조금 저렴한 거 써야지 하고서는 뭐 그거 쓰시면은 절대 모찌리도우라는 그런 어떤 멋있는 식감의 그런 요리는 안 나옵니다. 꼭 이 제품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 모노마트에서 광고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모노마트 사장님 저 보시면 상 주셔야 돼요, 진짜. 자, 오늘 사용할 우유. 보통 물을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요. 우유를 쓰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유는 어떤 뭐 특별한 뭐 맛있는 우유, 고소한 우유, 뭐 저지방 우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일반 흰 우유. 그냥 흰 우유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맛이 가미되거나 그런 거 쓰시면은 질감이 확 달라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꼭 일반 그냥 흰 우유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요. 설탕, 뭐 소금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자, 재료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모찌리도우라는 그런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재료 안에 웬만한 뭐 좋은 재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거기에 모찌리도우에 뿌려주는 뭐 까만색 그 간장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만드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지난 영상 중에 데리야끼 소스가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데리야끼 소스 끓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죠. 그 버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소스 없이도 충분히 맛이 좋으니까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망 하나 준비하시고요. 냄비는 그냥 조그만 거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요 나무로 된 국자나 수저, 나무로 된 거 꼭 나무 재질이어야 돼요. 요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저 가게에서 쓰던 거라 좀 탔네요. 하시고, 그다음 제가 자주 쓰는 계량컵이죠. 눈금은 180ml라고 적혀 있지만 꽉 채우면은 200ml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뭐 숟가락 하나 정도, 그리고 알뜰주걱 하나 있으면 좋고요. 자, 이렇게 도구 준비하고 바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망을 딱 올려주시고요. 걸름망, 모찌리도우 가루, 깨가루를 담아 주시는데 양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눈금이 그 15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넣어 주시는데 너무 꽉꽉 누르시면 안 돼요. 가루기 때문에 누르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살 이렇게
살살 다듬어가면서 어느 정도 채워서 150ml, 150이라고 써있는 눈금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계란컵 아니더라도 일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계란컵 이용해서 150ml, 무게로 재면 좋지만 여러분 저는 가정용 레시피 만들 때 가급적이면 저울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저울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귀찮거든요. 자, 150ml 양 되도록 맞춥니다. 집에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 좀 더 들어가도 되고요. 어떤 뭐 제빵 같은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제가 하는 요리들은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너무 그 레시피 막 그 정확한 계량의 목매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제가. 자, 살살 너무 꽉꽉 누르지 말고 살살 다듬어서 딱 하시면은 150ml 됩니다. 자, 요쯤 넣으면 돼요. 망에 탁 털어주시고. 다음에 우유. 500ml짜리죠? 500ml짜리 우유.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설탕을 넣으시는데, 자, 여러분 보기 쉽도록 밥숟가락을 넣겠습니다. 3분의 2? 요 정도만 넣을게요. 많이는 아니고요. 요 정도만 넣을게요. 자, 안 넣으셔도 돼요. 나는 단맛 싫어. 그럼 넣지 마세요. 근데 약간 단맛이 증가되면 맛이 좋아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유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요 애기 분유 맛이 좀 나죠. 그러면서 맛이 굉장히 리치해지고 달콤해져요. 그래서 저는 좀 넣었습니다. 뭐 집에서 만들어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이 좀 들어가 줘야 짠맛이 염도가 살짝 있어야 고소함이 나와요. 이건 어쨌든 간에 깨두부의 변형 형태거든요. 고마도우 일본식 깨를 갈아서 만드는 일본식 깨두부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고소함이 좀 나와야죠. 고소함이 중요한데 고소함이 잘 배어 나오려면은 약간의 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짠맛이 날 정도로 많이 넣는 건 아니고요. 아주 약간만 들어가는 우유나 뭐 이런 거 양 감안했을 때 요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염도가 싫어. 살 빼는 중이야. 그럼 넣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거 설탕이나 소금은요 안 넣어도 이 모찌리도 자체의 어떤 그런 그 특이한 질감, 맛, 식감 요거에는 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좀 넣어주는 거지 그렇게 어떤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미 웬만한 재료는 다 이 가루에 다 적당하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소금하고 설탕은 여러분이 알아서 가감하시면 돼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처음부터 망을 넣고 재료를 넣는 이유는 모찌리도용 가루 자체에도 전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서 얘가 엉기면서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풀어주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망 위에다가 재료를 넣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잠기도록 딱 이렇게 놓으시고 자 보시면 어휴 벌써 이렇게 엉기려고 하네. 자 여기서 잘 풀어줍니다. 저었다 보면은 꼭 모래 알갱이 걸리는 것처럼 아삭아삭 사각사각 하면서 무슨 알갱이가 걸려요. 이거 뭐 괜찮은 거예요. 모래 알갱이니까 걸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냥 그 깨 껍질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모찌리도 같은 어떤 그런 그 식감이 중요한 그런 요리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쫀득하게 부드럽게 싹 녹여 먹고 있는데 뭐가 딱딱한 게 모래 같은 게 딱 씹히면 물론 먹어도 괜찮고 아삭아삭 씹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식감에 어떤 부드러운 식감에는 방해가 되니까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러지죠. 이렇게 벌써 자 요건 넣지 마시고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땡기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 go to the hell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약간만 실수를 해도 이 모찌리도 오는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주의사항뿐이죠. 자 불 켜자마자 빨리 접으세요. 불 닫자마자 밑에서 바로 눌기 시작합니다. 우유도 잘 누른 거지만 더군다나 이 전분이 많이 포함된 특히 순도가 좋은 직전분이 포함된 가루를 풀어놨기 때문에 밑에서 열이 닿자마자 그 부분이 바로 익으면서 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차가울 때부터 처음부터 저으세요. 딱 보니까 차가우니까 괜찮겠지 뭐 좀 가열되면 그때 저어주자.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으세요. 모찌리도우는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이 빠지도록 힘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잘 저어주세요. 무조건 저어주세요. 30초도 지나지 않아 바닥에 누르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어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누르는 것 같은데 바닥에 이거 막 눌러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바로 와요. 불안하다 빨리 불 줄이세요. 중간 불로 줄이신 다음에
또 저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쉬지 말고 저어주세요. 지금은 천천히 저어주는 겁니다. 지금 세게 저으면 사방으로 튀겠죠. 얘가 아직 액체 상태니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액체 상태가 금방 굳어요.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저는 뭐 업장에서 판매용이나 뭐 손님한테 내기 위해서 만들 때는 치즈를 넣어요. 그 모짜렐라 치즈를 넣을 때도 있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넣을 때도 있고 치즈 가루를 넣어서 맛을 낼 때도 있습니다. 아, 물론 치즈를 넣으면은 맛은 더 좋아지겠지만 질감을 잘 내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모찌르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가루와 우유로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능숙해지면 모찌르도의 질감 내는데 조금 숙련이 되시면 그때 초콜릿이라든가 딸기 뭐 이런 걸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 예전에 그 초콜릿으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초콜릿을 손님이 드시니까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저도 장사해야 되니까. 불을 약하게 줄였는데도 벌써 밑에 누른 게 느껴져요. 자, 쉬지 마시고 계속 저어주세요. 당연히 화장실 미리 갔다 왔어야죠. 지금 오줌 마렵다. 방법 없습니다. 참으세요. 얼마 동안? 20분 동안. 한번 누르면 그건 안 풀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한번 눌러서 굳어서 탄 거는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벌써 얘가 슬슬 진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 벌써 껄쭉해지네. 느껴집니다. 바로바로 껄쭉해지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벌써 덩어리가 벌써 이렇게 보이죠? 이때 빨리 불 줄이셔야 됩니다. 불을 최소로 꺼지기 직전까지 불 줄이세요. 여러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행주 한 잔 여기다 딱 놓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누른다. 자, 이제부터 젓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합니다. 그렇다 너무 세게 저으면 밖으로 튀니까 그러지 않도록. 벌써 죽이 됐죠? 자, 이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쉬지 말고 저어줍니다. 전화가 와서 받지 마세요. 누가 불러? 쌩까세요. 얘만 생각하십시오. 계속 저어줍니다. 점점 진해지죠. 자, 점점 진해집니다. 자, 이때 계속 불 위에서 계속 저어주면은 얘가 점점 수분이 증발하면서 너무 그 뭐랄까 농도가 너무 강하게 되죠.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어디 행주 위에 이렇게 뜨거우니까 여기서 또 막 저어주고 불 위에 올려서도 또 저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도 막 저어주고 불 위에서 막 저어주고 한 1분 미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불 위에서 저으면은 수분이 너무 날아가서 뻑뻑해질 것이고 밑에서 너무 오래 저으면 식겠죠, 차갑게. 그러면 뭐랄까 잘 그 질감을 내기 위해서 찰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어주는 건데 너무 식어버리면 그게 안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저어줘야 되니까. 자, 팔 아프면 왼손으로 또 불 위에 올리고 저어줍니다. 자, 이때부터 좀 과하게 농도가 생겨가지고 점도가 생겨서 밖으로 잘 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떡 치는 거 있잖아요. 떡을 오랫동안 계속 치면 떡이 찰져지잖아요. 쫀득해지고 그거랑 같은 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칠수록 떡이 쫀득거리죠. 이것도 오랫동안 잘 저어줄수록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그런 두부 요리가 됩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식감이 아주 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하면 그냥 입에 넣으면 야합니다. 남자분들 표정이 이상해져요. 자, 슬슬 팔이 아파오네요. 저어주고 내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저어주는 거죠.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를 보면은 비율은 있는데 이렇게 젓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할 거예요. 뭐 얼마 동안 자 열심히 잘 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불에서 잠깐씩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밀도가 너무 진해져가지고 쫀득하고 부드럽고 찰랑거리 막 그 뭐랄까 푸딩처럼 흔들면 찰랑찰랑찰랑 움직여야 돼요. 그러질 않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불에서 내려서 온도는 유지만 해주면서 잘 저어주셔야 돼요. 자, 좀 세게 젓겠습니다. 얼마 동안 저으면 될까요? 최소 15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도 적고 가정에서 만드는 거니까 10분 정도로만 할게요. 여러분 팔 빠지니까. 자, 10분 정도. 지금 몇 분 안 됐습니다. 연락에 적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테두리 부분 이렇게 긁어줘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럼 안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딱 먹을 때 꿀사나운 모양 나옵니다. 고소한 냄새가 아주 끝내줘요.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자, 보시면 벌써 농도가 진해지고 질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과정을 오랫동안 해주면 해줄수록 이 모찌리 두부의 어떤 식감은 점점 예술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하면은 진 빠지니까 가정에서 뭐 이 정도 양 조금 할 때는 10분 정도면 돼요. 뭐 업장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거짓말 30분은 진짜 막 쇠가 빠지게 아주 그냥 저어주는데 집에서 요만큼 만들어 먹으면 모찌리 두부 요만한 거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만들어 놓고 바로 드신다 생각을 하니까 보통 아무리 잘 만들어도 냉장고에서 어떤 그런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건 최장 이틀? 그 이상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정도 저었다 생각하고 이때 화력 불 끄고요. 자, 요거를 이쁘게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자, 포장할 때는 랩을 이용합니다. 조그만 칼을 준비하시고 랩 준비하고요. 뭐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얼음물 준비했습니다. 얼음물 있으면 모양 잡기 훨씬 좋아요. 자, 랩 쭉 당겨서 이만큼 여유 있게 빼주신 다음에 자, 일반 수저를 이용해서 자, 너무 빡빡 긁으면 냄비 코팅 상하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뜨지 마시고요. 적당히 살짝 해서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양이 될 만큼 담으시면 돼요. 한 수저를 푹 떠가지고 한 네 번 정도면은 적당한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드시기에. 이렇게 해서 랩을 딱 잘라주시고. 그 복주머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 끝을 딱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랩을. 이렇게 모아서 얘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꾸 공기를 좀 빼세요. 공기를 잘 빼신 다음에 싹싹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많이 너무 꽉 돌리면 터지니까 그러지 않을 정도로 좀 얘가 땡글땡글해지게 싹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랩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공기를 빼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세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얼음물에 넣어줍니다. 이 정도로 허술하게 하면 물이 들어가겠죠. 모찌리도 오늘 한번 이렇게 딱 완성이 되면은 물이 다 또 녹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얼음물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막 밀봉 잘하려고 꽉 돌리거나 뭐 묶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밥수저로 가득 떠서 4개 정도면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담으시는 동안 얘가 벌써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너무 시간 지체하시거나 너무 머뭇거리면 얘가 벌써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딱 잡고 공기 잘 빼주고 싹싹 돌려서 땡글땡글해지면 그때 나머지 랩 부분 이렇게 붙여버린 다음에 물에 넣으시면 돼요. 차가운 얼음물에. 뭐 개인 기호에 따라서 조그맣게 만들고 싶으시면 조그맣게 만드시는 거고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좋더라고요. 디저트, 뭐 간단한 아침 식사 뭐 이 정도로 즐길 때 작은 게 좋겠죠.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한 모찌리 두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되는 뭐 틀도 있어요. 비싼 거 있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 이걸 만들어서 팔 계획이 아니시니까 가정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런 고가의 도구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랩으로 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벌써 몇 개 나오는 거야? 꽤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모찌리도 나왔네요. 5개나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뭐 적당하고요. 이렇게 5개 만들어 놓고 친구 1개 주고 제가 4개 먹으면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찌리도 오늘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바로 먹으면은 그냥 물텅물텅하고 질은 뭐냐 우유 크림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하여튼 뭐 빵에 발라갈 잼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이 얼음이 다 녹을 정도로 충분히 식었다 그리고 모찌리도 만져봐서 온기가 없고 냉기만 있다 차갑게 식었다라고 됐어도 냉장실에 넣고 최소한 4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질감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식은 모찌리도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이 랩 나와 있는 랩 부분 물 꼭 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돌려서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이런 평평한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이 모찌리도 이 둥근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잘 놔주세요. 똑바로 뭐 안 써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짜서 이렇게 잘 마무리 한번 더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는 놓은 다음에 냉장고로 넣어서 4시간 정도는 지나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맛있는 가장 매력적인 식감이 그때 나옵니다. 미리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다시는 안 만드실지도 몰라요. 얘는 맛보다는 식감이 중요한 요리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겁니다. 얼음물로 충분히 식힌 다음에 아까처럼 물기 꼭 짜서 잘 오므려가지고 냉장고에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질감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사사노아라고 불리는 일본식 그 장식용, 음식 장식용으로 쓰이는 그 이파리인데요. 사사노아 검색하시면은 뭐 구하시기 쉬운데 뭐 집에서 이거 쓸 일은 없겠죠. 근데 좀 멋있게 해보기 위해서 그냥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칼로 잘라서 조그만 그릇 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 모찌리도 올리면 좀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면은 딱 보시면은 딱 이렇게 랩을 띌 때 랩이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모양이 모찌리도가 뽀얀하게 나오면 잘 식은 거고 얘가 잘 안 떨어지면은 무조건 그대로 다시 싸서 냉장고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얘가 탄력이 손가락을 좀 밀어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된 거고 없이 만약에 눌린다 눌리면서 쪼개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냉장고로 넣으셔야 됩니다. 건드시면 안 돼요. 이것을 딱 올리시고 이렇게 그 이전 영상에 제가 알려드린 그 데리야끼 소스 조금 뿌려 볼게요. 위에다가 뿌리면은 조금 안 이쁠 수 있어서 테두리에다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와사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와사비는 제가 가게에서 쓰고 있는 거 생와사비 좀 올리겠습니다. 자, 모찌리도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레시피는 단순하죠. 레시피는 단순한데 만드는 과정이 좀 고대요. 노가다죠. 하지만 여러분 고생하시더라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딱 드시는 순간 와 할 정도로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아주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초대해서 디저트로 혹은 에피타이저 간식 굉장히 좋죠. 굉장히 고급 요리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든 모찌리도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찌리도우는 워낙 맛이 순수하고 좀 깔끔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요. 술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질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맛보다는 맛도 맛이지만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리예요. 한번 좀 얼마만큼 탄력이 좋은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보세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젓가락을 밀어낼 정도로 이렇게 탄력이 좋아요. 흔들어도 흔들흔들할 정도로 젓가락이 눌러보시면 알 텐데 젓가락을 밀어냅니다. 얘가 그래서 먹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들고 그냥 확 먹는 분도 계시는데 좀 무식한 거고요. 조금씩 떼서 와사비 얹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보시면 자 눌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은 자 이것만 해도 좀 찰랑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찌리도우라고 하는 거죠. 와사비 조금 이렇게 올려서요. 밑에 소스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어우 쫀득쫀득 씹히다가 사르륵 녹아요. 굉장히 쫀득합니다. 한번 찢어서 보여드릴까요? 요만 반만 딱 찢어서 당겨보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쭉 늘어나서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야합니다. 거침없이 물들여서 와사비 딱 얹어서 사실 이 요리는요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감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분을 내주는 요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단순한 레시피에 비해 굉장히 훌륭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요리를 만들어서 누군가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